지게재가 없으면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이 4페이지 내용은 단 한 가지, 다 뭐가 뭘로 바뀌었다. 이게 국회에서 그 법률 개정하고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그 올해 그 정부 조직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바뀌고 그랬잖아요. 뭐 그 내용 쭉 적어 놓은 건데 제가 우체국의 우편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 발췌해서 뽑은 거거든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전에는 우체국이 지식경제부 산하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지식경제부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죠. 그것만 여기서 알면 돼요. 그냥 뭐 제가 다 드린 거는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냥 다 드렸고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뭐가 뭘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MB정부 때는 우체국이 지식경제부 산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산하로 바뀌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바뀌었다.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게 우편법이란 게 지식경제부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부가 바뀌었다는 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령도 말 수밖에 없다. 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겠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요거 첫째 장, 제가 집어놓은 거 첫째 장 보면, 뭐 특별하게 뭐 다음 개정한다.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각각 뭘로 바꾸는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한다. 뭐 첫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뭐 뒤에도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쭉 가다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한다. 딱 쭉 나오다가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그죠? 다음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한다. 뭐만 뭘로 바꾸시면 됩니까?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만 바뀌었다고 아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 내용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출력해 왔는 겁니다. 그게 의미는 없습니다. 버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면제 활용도 안 될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뭐 다행히도 우리 교재가 지금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뽑아는 드렸는데 이게 또 뭐 우리 저 눈이 조금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잘 안 보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뭐 수업하는 건 뭘로 하자. 우리 교재의 내용을 보면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다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법이 총 몇 개가 있다. 우편법이 있고요. 우편법 시행령이 있고요. 우편법 시행 규칙 있죠. 우편법 시행 규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뭔지 뭐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은 사실 아니고요. 아직 근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범위가 넓고 상위 규범이 되는 게 뭐예요? 우편법이에요. 이게 가장 상위예요, 상위. 그래서 이 우편법을 뭐 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한 명령이 우편법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우편법 시행령은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 우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편법 시행령을 다시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체계예요. 법체계. 이게 국가에서 하는 정부, 일종의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혹시 모르니까 단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가장 상위가 우편법이고요. 우편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명령이 뭐라고요? 우편법 시행령이고요.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규칙이 뭐라고요? 우편법 시행규칙이고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국제우편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교재 61쪽 보시면 되고요. 뭐 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우리 학생들은 보시고, 여기 잘 보이는 학생들은 제가 어제 나눠드린 거 보시고 뭐 그렇게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행히 2013년 3월 23일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우리 이제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한번 쭉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총칙이 나오는데, 1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뭡니까?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공평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한다.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칙이 뜻하는 내용은 뭐다? 국가가 왜 우편 사업을 실시하는가? 그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겠죠? 다음에 1조 2항하고 2조 나오는 거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2조 2항까지 보이죠. 2조 2항, 2조 2, 서신 송달업자의 신고 등.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 재밌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1조 2항 있죠.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부터 7까지 쭉 나와있죠.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표우편물, 통상우편물이란 서신 등 의사전담물, 통화, 송금고지서를 포함, 송금통지서를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 소표우편물은 뭐라고요? 통상우편물 이외의 물건. 우편요금은 뭐라고? 우편물 발송인이 수취인의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침위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증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서신이 뭐라고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를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다만 신문, 전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가 된단 말이죠. 신문, 전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는 뭐라고요? 서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의 내린 이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씀이죠. 되겠죠? 이건 우리가 이제 우편 상식에 관련된, 우편 사무에 관련된 내용에서 쭉 한번 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2조의 내용이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우편 사업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편 사업을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하죠. 누가 우편 사무를 관장한다고요? 나오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죠. 이게 바뀐 거죠. 되겠죠?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동네마다 뭐 있습니까? 우편 취급국이라고 있죠. 우편 취급국, 조만하게 우체국은 아니고 우편 취급국이라고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뭡니까? 국가에서 원래 경영주체는 국가인데 국가에서 다 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우편 업무를 일부 뭐 서비스를 맡긴 거죠.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 우편 사무는, 우편 사업은 누가? 국가가 한다. 그건 누가 주관한다? 누가 다 책임진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책임진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나오죠. 누구든지 1항과 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실의 송단회기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뭔가
그 우편사무 같은 경우는 국가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독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서신 독점권 이런 표현들 우리가 앞에서 썼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망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우체국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뭐 이제 소위 말하면 뭡니까? 뭐 퀵서비스 이런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서신 독점을 만약에 모든 서신은 국가가 우체국이 독점한다. 그러면 뭐 퀵서비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겠지. 나오잖아. 이항에도 불구하고 서신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 안 돼. 서신의 중량이 넘거나 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는 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퀵서비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퀵서비스 보면 무거운 소리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보내주죠. 서로서로 받을 수 있죠. 저도 이런 교재 같은 거 어떻게 된다? 빨리 받으려고 학원에서 퀵으로 저희 집으로 보내주거든요. 혹은 저쪽에 다른 학원으로 보내주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뭐 조항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서신 송달업자가 되려고 한다. 서신 송달업 누구한테 허가 받더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허가 맡으란 말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을 건 뭐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이걸 머릿속에 반드시 넣으셔야 되죠. 2조 2항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우편물은 당연히 뭐야? 3조에 보면 우편물 비밀보장은 당연히 되어야겠죠? 됐죠? 다음에 3조 2항에 운송명령이 나오는데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뭐 우리 교재는 62쪽입니다. 62쪽이고 우리 저 선생님이 뽑아드린 거는 47쪽 48쪽이죠. 자, 뭐 철도 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일반 교통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 이게 뭔가 소위 말하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뭐를 시킬 수 있다? 우편물을 배달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용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뭐 우선 취급이라고 나오는데 3조 3항은 뭐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4조 좀 표시해 두시고요. 4조 조력청구권이 알아두세요. 조력청구권 조력이 많은 거죠. 힘을 보태주는 거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 쉽게 말하면 집배원 집배원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어떻게 됩니까? 우편물을 배달해 주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체국 아저씨를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고? 나오죠? 집배원 아저씨가 또는 우편관세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도와줄 수 없는 거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는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돈을 받아야겠죠. 나오죠?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뭘 하면 내 그때 도와줬으니까 돈 주세요. 청구를 하면 적절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일단 그렇게 일단 보시고요. 보시고 이게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우리 학생 둘이가 지금 없는데 그 우체국에서 나온 자료는요. 이게 지금 어떻게
왜 여러분들 이렇게 빈칸이 뻥뻥뻥 비어져 있나 그러면요, 이게 빈칸이 왜 이렇게 뻥뻥뻥 비어져 있나 그러면, 이 얘들이 교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계했나 그러면, 여기 말씀드리면 요쪽에 관련된 우편법 조항이 있죠. 요 조항하고 우편법 시행령하고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에 나오는 뭐예요? 우편법 시행 규칙도 뭐가 되는 거예요?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눈에. 한눈에. 그래서 이게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국회가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법, 령, 명령, 규칙. 이건 서로 다 뭐 한다고? 연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가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게,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 왜 뻥뻥뻥 빈칸, 이거 밑에 건 보지 말고요. 여기, 요 이렇게 어디에는 꽉 차 있는데 어디에는 빈칸이 왜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죠? 이게 다 뭐야? 서로. 요 법에 관련된 령, 요 령에 관련된 규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실 제가 이걸 다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만 해도 뭐 사실 뭐 한 달 내도록 해도 다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법을 한번 쭉 보시고는 제가 이제 출력해드리면 그 내용을 갖고 어떻게 됩니까? 법이 있으면 그 법에 관련된 령을 같이 보시고요. 령에 관련된 규칙을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인 우편 사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요. 되겠죠? 그렇게 지금 이 출력물이 설계가 된 겁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는 우편 그 그냥 우체국에서 뽑은 거고 국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력 청구권은 여러분들 좀 봐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역시 그 4조 2항에도 보면 나오죠. 전시, 사변, 뭐 전쟁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급상황 때는 어떻게 된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우편 업무를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통행권이 나오죠. 통행권. 통행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거 있죠. 도로, 이게 내가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배달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막 길이 막 무너지고 망가져서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반드시 편지를 배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로 통행할 수 있다! 당연히 담장이나 울타리는 없어야겠죠. 담장 울타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지가 무슨 스파이더맨입니까? 근데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줘야겠죠. 되겠죠? 근데 그것도 막 가면 안 됩니다. 도로가 길이 잘못됐을 경우는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얘기 나오죠. 2번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과 이런 사람들이 우편 전용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뭐 한다고? 이 만약에 그 항공기 그 뭐 공항 주인이 예를 들어서 야 돈 내라.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합니까? 그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런 지금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7조 보시게 되면 7조 나오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말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없다. 뺏을 수 없다. 되겠죠? 다음에 나오죠. 역시 모두 대상이 안 된다. 재세공과금 부과 대상도 안 되고요.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훼손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훼손이 그 뭐 이렇게 뭐 바다에서 어떻게 뭐 저 그 뭐야 그 뭐 손상됐을 때 뭐 그런 거 좀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알아두실게요. 요 옆에 보면 7조에 갈로 쳐놓고 뭐라 나옵니까?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 뺏지도 뭐하고 세금도 별도로 못 매긴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영 그 다 읽기 싫으시면 뭐의 내용만 이 관로가 또 뭘 뜻하는 겁니까? 요 조항에 엑기스만 또 뽑아놓은 게 관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돼요. 다 보기 싫은 친구들은 관로 부분이라도 좀 봐두세요. 관호. 다음에 쭉 뭐 가시고 다음에 2장에 보면 우편 역무가 나오는데 우편 역무 우편 역무 우편 역무 우편 역무에서는 여러분들이 14조 2항 보편적 우편 역무 보편적으로 하는 거 2kg 이하 20kg 이하의 그러니까 2kg 이하는 통상 우편물이고 20kg 이하는 소포고 봐두시고요. 다음 제1호 또는 2호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요거는 뭐라고요? 보편적 우편 역무 대상이 되는 거고 다음 15조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선택적 우편 역무라고 나오죠. 요건 아까 전에 보편적 우편 역무를 뭐 하는 거? 그거를 제외한 부분이 뭐가 된다? 그거를 빼놓고 뭐가 된다? 선택적 우편 역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2kg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통상 우편물. 다음 20kg 이하의 소표품물. 아, 이사가 아니고 초과. 쏘리. 초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택적 우편 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 조건은 뭘로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어차피 여기서도 미래창조과학부령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우편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 미래창조과학부령이다. 봐두시면 되고 요거 보편적 우편역무란 선택적 우편역무 요것만 좀 구분 좀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은 저쪽에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에 보면 억수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억수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선택적 우편역무에 관련된 거 우편법 시행규칙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뭐 등기, 보험, 대금교환, 증명취급, 국내 특급 우편, 특별송달, 민원우편, 우편자료배달, 모사전송 우편, 우편주문판매, 광고우편, 전자우편, 우편물 방문접수, 토요일 일간신문배달, 휴일배달소포, 착불배달, 계약등기,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우편주소정보제공 요게 다 뭐에 관련된 역무입니까? 선택적 우편 역무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되겠죠? 이제 그걸 한번 쭉 같이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보면 다 있으니까요. 법률 보고, 명령 보고, 규칙 보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이.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근데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 저 이걸 안 갖고 계셔가지고, 이걸 우리 같이 보면, 좋은데 지금 이거 어제 못 받은 분 두 분 계시죠? 잠깐만요. 제가 최대한 금방 뽑아올 테니까 여기 저 지금 저 다른 친구들 갖고 계신 학생들은 요 법하고 령하고 규칙하고 한번 좀 같이 좀 잠깐만 보고 계세요. 제가 금방 뽑아올게요. 잠깐만요.